지금 또 효도 코딩 스마트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은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수업입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쓰고 있는 폰인데요. 구형 아이폰이에요. 그리고 최신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네,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게 신형 아이폰이에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현재 아이폰을 들고 있다면 이렇게 생긴 구형 아이폰이거나 뒤에가 이렇게 생겼죠. 이게 물론 검은색이면 다른 디자인이긴 합니다. 아니면 신형 아이폰인데 중요한 것은 신형이건 구형이건 이 각각의 어떤 버튼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소리가 들리고 뭐 마이크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수업이 이 구형 아이폰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지만 신형 아이폰에서도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아이폰을 설명하려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 하드웨어가 무엇이냐면 이 기계 자체 있잖아요. 전화기적인 이 기계 자체의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예를 들면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또는 어떤 프로그램의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른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 먼저 이 전원 버튼이란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 전화기가 있으면 전화기의 제일 상단에 보시면 상단에 그 오른쪽에 이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을 겁니다. 신형은 좀 디자인은 다르겠지만 위치는 같습니다. 자, 이 버튼은 전원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을 제가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이 화면이 꺼졌죠? 다시 누르면 화면이 켜집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꺼져서 첫 번째로 배터리가 절약이 되고요. 두 번째로 사용자가 아무리 이 화면을 만져도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한 10초 정도, 5초? 5초에서 10초 정도 지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1, 2, 3, 4, 5, 6. 안 뜨나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 밀어서 전원 끄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붉은색 버튼 있죠? 요거를 이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서 끝에까지 갖다 놓게 되면 이 전화기에 있는 전원이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이런 건 어떤 때 쓰냐면, 뭐 여행을 가셨어요. 근데 전화기를 충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배터리를 아껴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주무시기 전에 전화기의 전원 버튼을 끄고 자면 배터리가 훨씬 더 적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때의 전화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전원 버튼을 꺼서 전력을 아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화기를 쓰시다 보면 이 전화기가 이거 역시도 일종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다운이 됩니다. 다운은 뭐냐면 어떤 걸 눌러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전원 버튼을 눌러보시고요.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전원을 차단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자, 위에 있는 전원 버튼과 아래에 있는 홈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이 동그란 버튼. 이두 개를 동시에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10초 정도 지나면 이 전화기에 있는 전원이 강제로 차단이 되면서, 다시, 전기를, 전원을 넣게 되면, 이 전화기가 켜지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모를 때는 결과를 뭐 원인을 모를 때는 이제 결과를 바꾸는 건데 뭐 전원을 껐다 켜거나 뭐 TV 같은 경우 때리기도 하죠. 뭐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 마찬가지의 어떤 방법입니다. 그 위급시에 사용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화면을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부분으로 옮겨 보면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뭐냐면 이어폰을 연결하는 구멍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어폰을 연결할 수가 있죠. 자, 이어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화기에
그 왼쪽 측면을 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붉은색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는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럼 이 붉은색은 무슨 의미냐면, 자 이 전화기가 현재 진동 모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도 예 진동만 울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위치를 위로 올려서 붉은색 점을 없애면 이 전화기는 현재 예,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여기 밑에 스피커가 있는데 그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벨소리도 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측면의 하단에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는데요. 자 위쪽 부분을 누르면 이 소리가 올라가고요. 아래쪽 부분을 누르면 예, 볼륨이 줄어듭니다. 자 어떤 소리냐면 벨소리나 아니면 음악을 듣고 계시다면 예, 음악에 대한 소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전화기를 쓰다 보면 여러 가지 기능적인 음악 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포괄해서 결과적으로 이 전화기에서 나오는 소리의 크기를 조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하단에 보시면 네,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렇게 있죠. 양쪽에 구멍이 나 있는데요. 요거는 스피커와 마이크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실 때 이 여기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고 또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뭐 스피커폰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악을 들을 때도 예, 이 전화기 이어폰이 아니라 이 전화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밑에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화를 할 때 또 음악을 들을 때 이 밑에 부분이 이렇게 눌려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눌려지면 마이크가 감춰지는 거, 막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좀 큰 홈이 있습니다. 홈이 좀 커요. 요거는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요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뭐냐면 보통 데이터 케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이 케이블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예. 전화기를 충전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 전화기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미지나 사진 같은 것들을 촬영한 걸 옮기는 경우를 많이 쓰고요. 반대로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전화기로 옮길 수도 있죠. 대표적인 데이터가 그런 경우에는 음악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예,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떼고요. 여기 홈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전화기가 이렇게 있으면 하단에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홈 버튼이 사실은 여기 있는 그 여러 가지 많은 버튼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버튼이에요. 자, 이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이 꺼져 있다가 화면이 켜집니다. 그거는 아까 보셨던 전원 버튼과 동일한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킨 다음에는 자 여기 보시면 밀어서 잠금 해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얀색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에다가 이 손가락을 올려놓고 이렇게 옆으로 끌면 끝까지 보내면 자 화면이 바뀌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면 특히나 이건 터치폰이기 때문에 자 이런 데 막 누르면 기능이 실행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능을 삭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화기는 그 주머니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사용자가 만져도 작동을 안 하죠. 마찬가지로 화면이 켜졌지만 이렇게 잠겨 있는 상태면 사용자가 아무리 이렇게 만져도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밀어서 잠금 해제를 해준 다음에야 비로소 사용자가 어떤 걸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화기가 작동을 하는 거죠. 예. 즉 의지와 이 사용자의 의지와 사용 상관없이 전화기가 예,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방금 보셨던 밀어서 잠금 해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원 버튼 이 홈 버튼의 역할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시켰어요. 그 상태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 싶을 때 여기 있는 홈 버튼을 누르면 예, 이걸 홈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모바일에서는 앱이라고 하죠.
다른 앱을 실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제가 실행했다가 여기 있는 요 버튼을 또 누르면 그게 실행이 그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홈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홈 버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요 버튼에 대한 사용법은 좀더 자세한 사용법은 다른 수업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어폰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어폰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요거는 쉽죠? 꽂는 거는. 그 다음에 요 이어폰을 이용해서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음악을 듣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예, 요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이어폰에. 이렇게. 자, 여기 이어폰 한쪽 부분에 매달려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더하기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더하기는 이 전화기의 볼륨을 높이는 기능이고요. 마이너스는 볼륨을 낮추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은 뭐냐면 마이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어폰을 이용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할때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화기로 이 음성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통화를 하실 때이 부분이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열려 있도록 확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 홈이 있는데 이 홈은 이 전화기를 원격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이게 원격은 쉽게 얘기해서 전화기가 주머니에 있을 때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그때 여기 있는 요 이어폰의 리모컨을 이용해서 전화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전화기 요 화면 한번 주시해 보세요. 자, 제가 요거는 좀 설명이 좀 어려운데. 자, 여기 중간에 있는 요 버튼을 제가 누르면 여기 있는 요 더하기 여기 있는 요 재생 버튼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예, 이렇게 바뀌죠. 얘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MP3가 재생이 되고요. 또한번 누르면 MP3가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두번 누르시면, 빠르게 두번 누르면 다음 곡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빠르게 세번 누르면 이전 곡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지금 전화가 왔을 때, 자, 여기 있는 요 리모컨에 있는 이 중간에 홈 있죠? 요거를 한번 누르면 그 사람과 통화가 시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번 누르면 통화가 끝나요. 예. 그게 이제 이 리모컨 기능이고요. 특히나 겨울철에 이 전화기를 바깥쪽으로 빼기가 힘들 때, 예,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컨트롤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기능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 아이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아이폰의 좀더 자세한 기능, 좀더 많은 기능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또는 어떤 이미지를 다루는 법, 사진 찍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수업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